저희 얘기를 못 듣고 오셨나 본데 저희 콘서트에서 고마워요는 금기어예요. 안 돼요. 감사해요. 고마워요. 땡큐. 시에시에. 다 안 돼요. 다 안 된다고요. 아리가 또 안 돼요. 다 그 고마움에 관한 이야기는 받지 않겠어요. 저만 고마워할 수 있어요. 이 공연에서 고마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저니까 여러분께는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아요. 고마워요. 그렇게 글씨로 하는 것도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해명이 지윤이에요! 우리 옥채영 씨의. 아, 왜요? 마침표 싫어요? 싫어요? 하나만 더 할까요? 뭐 듣고 싶으세요? 나이 주간만. 제일 많은 거 일단 뽑아볼게요. 자, 어드리머가 듣고 싶다. 비밀의 화원이 듣고 싶다. 레인드롭이 듣고 싶다. 오케이. 이건 뭐 신곡하시겠죠. 사실 저는 레인드롭이 제일 하고 싶지 않아요. 진짜 정말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앵앵콜에서 레인드롭을 요청하지 말아주세요. 하지만 아직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저기 레인드롭을 이미 시작된 거야? 어, 오케이 오케이. 약간 연습이 좀 연습하시는 밴드분들은 진짜 이 시간이 되게 어렵거든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너무 어렵겠죠? 약간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비밀의 화원을 무반주로 살짝 불러보겠습니다. 씨의 마지막 신청곡, 바로 직전 신청곡 레인드롭을 부르고 저는 한 3일 동안 말을 못하는 걸로. 레인드롭 진짜 어려운 노래거든요.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. 진짜 어려워요. 자, 하지만 말한 것처럼 우리 이 노래, 이 앵앵콜은 실력으로 치지 않는 걸로. 레인드롭 들려드리겠습니다.